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어. 부장님도 늘 잔소리만 하시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푹 쉬어야겠다. 너 사람 왜 이렇게 비틀거리지? 아휴, 저 아저씨 술 많이 드셨네. 집에 가야겠다. 잘 잤다. 응? 아, 여보 일어났어요? 아,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시작이구만. 출근도 해야 되고. 아,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아침 식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겠어, 여보. 기다리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뉴스나 봐볼까? 응? 저게 뭐야? 속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체 모를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색이 녹색으로 변하며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먹는 증상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도시에 많은 감염자가 있는 걸로 확인되며 빠르게 확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부색이 녹색인 사람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얼른 그 자리에서 대피하시길 바라며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시길... 뭐야? 당신들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와! 이게 무슨... 잠시만, 피부색이 녹색인 사람이라면 어제 내가 퇴근길에 만난 그 사람도?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굿모닝. 아침부터 아빠를 보니 심장이 두근거려서 폭발할 것 같아요. 리아야,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여보, 빨리 침 챙겨. 애들아, 빨리 침 챙겨야 된다고. 응? 여보, 왜 그래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아빠, 밖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저게 다 뭐예요? 아빠, 나 무서워. 사람들 피부색이 다 이상해요. 여보, 얘들아,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지금 밖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어. 집 밖은 위험하니까 우리가 집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잠깐만. 아, 그래. 여보는 집에 식량이 얼마나 있는지 이쪽으로 좀 가지고 와줘. 그리고 요루루는 좀비를 물리칠 무기를 한번 찾아보렴. 그리고 리아는 좀비가 못 들어오게 창문과 문을 막을 나무 판자를 좀 가지고 와. 그리고 나는 망을 볼게. 왜? 아빠는 왜 이렇게 혼자 쉬운 것만 왔어요? 리아야, 아빠는 전략가잖니. 전략가는 몸 안 써. 빨리, 어쨌든 흩어져. 지금 우리 집에 남은 식량이 당근 두 개랑 말린 생선 하나, 고추 무더기 하나. 이 정도면 우리 가족 기준으로 아껴 먹으면 10일은 버틸 수 있겠다. 우리 집에 무기가 뭐가 있을까? 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쨌든 간에 몸을 지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네. 그래도 일단 이 눈덩이랑 이거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 낚싯대랑 전기톱이네? 도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아빠, 무기 갖고 왔어! 그래. 아빠, 저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 자, 일단 요루루 거부터 볼까? 근데 우리 집에 무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서 일단 이 눈덩이.
이걸 오빠 써. 위험하면 안 되잖아. 오. 그리고 이거 낚싯대. 이것도 오빠가 써. 오빠 진짜 다치면 안 되니까. 좀비를 그리고 아빠는 이거 도끼 써. 아빠 오. 죽으면 안 되니까.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내 방에 있었어. 그리고 엄마는 이거 전기톱. 오, 엄마는 전기톱. 좋다. 나도 전기톱. 됐다. 어쨌든 무기는 된 거 같고. 니아야, 준비하라고 한 건? 나무판자랑 집을 막을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좋아, 좋아. 여보, 식량은 얼마나 남았어? 보다시피 이만큼이나 남았어. 며칠은 괜찮을 것 같아. 야, 이게 다야? 이거 좀 큰일인데? 아니, 어쨌든 좀비들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끔 이 나무판자로 집을 꼼꼼하게 막자. 얘들아, 빨리 시작해! 벌써 10일째야.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다고. 아빠, 벌써 10일이 지났어. 아니, 이제 먹을 게 없죠. 밖에 좀비들도 계속 있는 것 같아. 정말 군인이 오기는 하는 걸까요? 리아야, 빨리 라디오 주파수 좀 맞춰봐. 분명 구조방송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며칠째 이거 반응도 없는걸요. 이거 어쩔 수 없구만. 벌써 굶은 지 이틀이 지났어. 나가서 먹을 거라도 구해와야겠어. 아빠, 하지만 나가면 좀비들이 많아요. 설마 아빠가 혼자 나가서 희생하시려고? 리아야, 무슨 소리야? 가위바위보로 결정해야지. 가위바위보. 아싸. 리아야. 리아야, 그러니까 주먹을 냈어야지. 제가 남자답지 못했어요. 운명을 받아들일 시간이에요. 리아야, 저기에 마트가 있으니까 마트에서 맛있는 거 많이 챙겨오면 돼. 알겠지? 그래, 빨리 다녀와. 다녀오렴. 잘가, 리아야. 저기 마트가 보이잖아. 저기로 가야 돼. 먹을 거다. 사과, 사과. 리아야, 무사했구나. 아빠, 마트에 갔더니 좀비들이 있었어요. 잠깐만, 좀비를 도대체 몇 마리를 끌고 온 거니 이거? 이러다간 집이 뚫리겠어. 빨리 저 라디오랑 가방을 챙기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자. 빨리 라디오도 챙기고. 이쪽으로 가자. 우리 집도 좀비들한테 뺏기고 창고 안에 완전히 갇혀버렸어. 이걸 어째. 배도 고프고. 어딘가에서 듣고 있는 생존자 여러분들, 저희는 32사단 군부대입니다. 7번 출구 지하철에 임시 대피소를 만들었으니 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32사단. 얘들아, 군부대가 온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뚫고 지나가자. 하지만 밖에 너무 많은데.
아니야, 아빠 말이 맞아. 우린 무기가 있잖아. 여기 있다간 우리 모두 쫄쫄 굶게 될 거라고. 그래, 해보자고. 그래, 모두들 준비됐지? 무기 들고. 아빠 나 무서워. 걱정하지 마 딸, 아빠가 요루루는 지켜줄게. 요루루 걱정하지 마, 이 듬직한 오빠가 지켜줄 테니까. 오빠, 평소엔 날 그렇게 괴롭히지만 이럴 땐 정말 듬직하다니까. 아 그래? 근데 요루루, 너가 한번 나가보면 안 되냐? 아니 내가 무서운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아니, 너가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 좀 해보고 오라는 말이야. 역시 오빠를 믿는 게 아니었어. 어쨌든 얘들아, 엄마 아빠만 믿어. 꼭 대피소가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그래, 서로서로 잘 챙겨서 아빠 잘 따라와야 된다. 자, 이제 문 연다. 하나, 둘, 셋! 얘들아! 얘들아! 자, 공격하면서 빨리 따라와! 공격해! 얘들아! 자, 이쪽으로! 무서워! 뭐야? 군인들이야! 우리 이제 살았어! 살았어! 너희가 지하철 긴급 대피소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여기가 긴급 대피소래. 빨리 들어가 보자. 다리 아파. 준비를 너무 빨라. 아이, 요루야, 조금만 더 힘내자. 다 왔잖아. 아빠, 옆집에 살던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니까 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 우리도 좀비한테 물리면 저렇게 생각 없는 바보가 되겠지. 그럼 오빠도 좀비 아니야? 지금도 바보 멍청이잖아. 어? 그런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있네요? 뭐지? 뭔가 다들 모여있는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 공지를 할 건가 봐.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지하철이 이곳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통해 인천 항구로 가서 구조배를 탈 예정이니 다들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건가 봐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우리 이제 살았어, 여보. 하지만 여기 대피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여기 있는 분들을 다 태울 순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지정된 사람들부터 먼저 태우고 이후에 온 지하철로 나머지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좀비들이 언제 몰려올지도 모르는데 이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저희도 불안한 마음 이해하지만 지하철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입니다. 다음 지하철이 올 때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해드릴 테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저희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부터 타게 해주세요. 그래요, 부탁할게요. 안 됩니다. 순서가 되면 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유, 어떻게 한번 안 될까요, 군인 아저씨? 안 됩니다. 빨리 비켜! 이번 대피 지하철엔 내가 먼저 타겠네. 안 됩니다.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충성. 저 그래도 몸이 약한 사람들부터 대피시키라는 위촉 지시가... 군인이 말 됐고? 이 사람도 참,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중에 이 사단 끝나고 내가 부사하면 내 자네에게 아주 큰 보상을 할 테니까 빨리 내 자리나 마련하라고! 알겠습니다. 저 사람 참교육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네. 아니야, 여보, 참아. 다들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거니까. 그것보다 이제 어떡하죠? 그래도 군인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고. 그래요.
잠시 후 곧 지하철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다들 질서를 지키시고 지정된 분들은 탈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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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미 지난 것들과는 달라! 여보, 우리는 다음 골 타야 될 것 같아. 그러게요, 여보. 자, 먼저 탑승하십시오. 어쩔 좀비? 얘들아, 빨리 따라와! 여기 위험하다고! 빨리 가, 빨리! 요래야! 빨리, 빨리! 그 대피소도 점령당했어! 아무래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차 문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빨리 확인해봐! 이 차도 안 열리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아빠! 여기 차 문이 열려요! 좋았어, 잘했어 우리 아들. 자, 이것 타고 빨리 가자, 빨리 타! 그래요. 이봐, 잠깐만! 어? 인천 항구로 가는 거지? 그럼 나도 같이 타고 가지. 네네네. 아까 전에 네 가지 없던 정치 아저씨다. 뭐? 이런 꼬맹이가 씨. 리아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여보, 근데 어떡하죠?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일단 아저씨 같이 가시죠. 큰일 났네. 무슨 일이에요? 차의 연료가 얼마 안 남았어. 이러면 인천 항구까지는 힘들겠는데? 뭐? 그러면 큰일이잖아. 어서 연료 넣을 곳을 알아봐. 저쪽에 주유소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쪽으로 한번 가봐요. 그래, 그러자고. 근데 주유소가 영업을 할까? 그래도 남은 연료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가보자고. 차가 없으면 좀비들한테 위험하니까 말이야. 아빠 저기 주유소야. 그러네. 아이와이51이래. 우와, 되게 시골 이름 같다. 누가 저렇게 이름을 지어? 진짜로. 얘들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여기서 기름을 넣을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아빠 나 쉬마디야. 쉬가 말이야. 쉬가. 그러면은 엄마랑 저쪽 가서 쉬하고 와. 여보, 나 애들 데리고 그럼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알았어. 내가 연료를 넣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영업을 안 해서 고장 났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넣지 이거? 저기요. 에? 여기 연료 넣는 거 좀 도와주세요. 뭐? 내가 그 냄새 나는 짓을 어떻게 해? 그냥 너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진짜 정말 멍멍이 같은 사람이네. 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내 욕했잖아. 제가 무슨 욕을 해요? 아니 내가 귀가 없는 줄 알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좀비들이 몰려오잖아. 네, 어서 타! 빨리 가야 해! 아직 애들이랑 애 엄마가 안 왔어요! 기다려야 해요! 아이씨, 무슨 답답한 소리야! 됐어! 나 혼자서라도 타고 가지! 비켜! 뭐라고요? 이봐! 차에서 안 내려! 야! 여보! 여보, 애들 데리고 이쪽으로 오지 마! 도망쳐! 시원한데. 오빠 여기 봐, 내가 성냥을 발견했어. 에? 그래서 어쩔 TV? 아니 언젠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얘들아, 빨리,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돼. 뭐? 아빠는요? 오빠, 저길 봐. 아빠가 위험해. 얘들아, 이럴 시간이 없어. 아빠가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우린 도망쳐야 한다고. 에? 이건 기름 냄새? 왜? 엄마! 아빠를 버릴 순 없어요. 요루루, 성냥 줘! 아빠, 몸을 최대한 숙이세요! 아빠! 여보, 괜찮아? 근데 모습이... 아빠! 아빠가 감염됐어. 여보,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좀비들은 소리에 예민하니까 항상 소리를 조심해. 그리고 인천 항구까지 멀지 않았으니까 차는 소리 나니까 몰래 걸어가는 게 좋겠어. 그게 제일 안전할 거야. 안 돼요, 여보. 당신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요? 여보, 내 모습을 봐. 난 틀렸어. 나는 이 집의 가장이잖아. 가정으로서 우리 애들을 그리고 당신을 지켜준 것뿐이야. 여보. 아빠. 우리 딸. 울지 마. 예쁜 얼굴 다 망가지겠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딸. 아빠가 우리 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그래. 그리고 우리 아들. 아빠가 없을 때는 너가 엄마랑 네 동생을 지켜줘야 한다. 이건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약속하는 거야. 알겠어요.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약속할게요. 그래, 다 컸네 우리 아들. 여보, 녹한 나와 결혼해주고 같이 살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이렇게 예쁜 애들도 낳고 정말 과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여보, 나도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 몸이 이제 빨리 가. 난 이제 감염돼서 좀비가 되고 말 거야. 아빠! 아빠!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가자. 아빠가 좀비로 변하면 우리 공격할지도 몰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빨리 가자. 아빠... 됐어. 여기까지 왔으면 좀비들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거야. 아빠가 좀비가 되었어. 오빠, 아빠가. 애들아, 많이 슬프지.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엄마 슬프지 않으세요? 아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실 수 있어요? 엄마도 너무 슬퍼.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단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엄마가 지켜야 하니까. 일단 오늘은 많이 지치고 힘드니까 우리 이쪽에서 한숨 잘까? 이틀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잖아. 여기 근처라면 잘 수 있을 거야. 네. 네. 여보, 내가 반드시 우리 애들은 지킬 거야. 여보, 고마워.
멍청한 녀석. 좀비가 몰려오는데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나부터 살고 봐야지. 아, 조금만 더 가면 인천항구로구만. 이제 인천항구에 있는 구조선만 타면 난 살 수 있어. 아니 뭐야, 항구에 도착하면 안전할 텐데 길가 이렇게 좀비가 많아. 최대한 속도 내서 뚫고 가야겠구만. 어? 뭐야? 연료 부족? 이런,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라는 말이야?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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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길거리에 좀비가 없어요. 아무래도 좀비들이 햇빛 때문에 그늘진 곳에 다 숨은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엄마, 그러면 이참에 어? 한국까지 빨리 가버려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얘들아, 그러면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곧 있으면 인천 항구야.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딸, 조금만 더 힘내자. 나 죽을 것 같아. 아, 그래도 다 왔어. 조금만 힘내. 어, 저기 다리 보이지? 저 다리만 건너면 항구로 갈 수 있어. 어? 근데 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잖아. 엄마, 어떡해요? 이거 큰일이네. 우린 인천 항구로 가야만 하는데. 다리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봐도 배 같은 건 안 보이는데. 그래도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찾아봐요. 그래, 혹시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찾아보자. 엄마, 여기 봐요. 여기 지하철역인데 인천항구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어디 보자. 어? 우리 딸 똑똑한데? 지하철도를 따라 걷는 거야. 하지만 지하철엔 햇빛이 없어서 좀비들이 득실될 텐데 괜찮겠죠? 하지만 여기 말곤 길이 없잖아. 가야만 해. 맞아. 여기 말곤 방법이 없어. 아빠가 하신 말씀 들었지? 좀비는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좀비를 만났을 때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돼. 알겠지? 응. 네. 뭐야, 여기 되게 낡고 어둡잖아. 조심히 내려가, 조심히. 응? 엄청 불쾌한 냄새가 나요. 새는 집 꽤 됐나 본데. 엄마, 여기 인천항구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다행이다. 여기서 인천항구로 갈 수 있나 봐. 진짜 다행이야. 그럼 좀비를 피해 조심히 내려가도록 해요. 그래, 유리야, 조심히 따라와. 아, 너무 무서워. 엄마, 좀비가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숨어, 숨어, 숨어. 얘들아, 좀비가 있으니까 아주 조용히 신속히 움직여야 돼. 알았지? 조용히 신속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되게 넓은 공간이네. 지하철 속이 이럴 줄은 몰랐어.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얘들아, 너무 난간에 근처에서 있으면 안 돼.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 그래. 이건 뭐지? 리아야. 좀비가 온다! 도망쳐, 얘들아! 얘들아, 빨리 뛰어! 좀비가 쫓아와요! 도망가야 돼! 같이 가요! 요리야! 요리야, 괜찮아? 엄마, 나 다리가 삐었나 봐요. 엄마 꼭 잡고 있어. 엄마 부축해줄게. 좀비가! 안 되겠다. 이 속도로 가다간 좀비한테 잡히고 말 거야. 리아야! 요리를 부축해서 먼저 출발해! 왜,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괜찮아. 먼저 출발해. 안 돼요! 엄마가 저 이럴 순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가! 요루루, 빨리 가자! 엄마! 얘들아,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가자! 엄마! 얘들아, 꼭 살아남아. 엄마는 아빠랑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리아, 유루루, 너희는 아주 늦게 와. 사랑해, 얘들아. 다 돌리지 마! 네가 다리를 삐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거기서 다리만 삐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엄마, 아빠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야, 요루루, 울지 마. 네 탓은 없어.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주유소에서 화장실만 안 갔더라면, 지하 통로에서 소리만 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빠, 엄마, 우린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 아빠가 없을 때는 너가 엄마랑 네 동생을 지켜줘야 한다. 이건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약속하는 거야? 알겠어요.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약속할게요. 그래, 이렇게 울 때가 아니야.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아빠랑 약속했어. 엄마는 지키지 못했지만 요루는 내가 지켜야 해. 야, 이제 그만 울어. 싫어. 우린 이제 진짜 끝이야.
여기 갇혀서 굶어 죽게 되겠지. 야, 요루루!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엄마 아빠는 우릴 지켜주려다가 돌아가셨다고. 부모님의 희생을 이렇게 헛되게 쓸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가 되는데? 하지만 엄마 아빠도 없고 난 이제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냥 여기서 죽을래. 뭐야? 그러면 넌 그냥 여기 혼자 있어. 나 혼자라도 나 갈 거야. 잠깐만. 미안해. 가지 마. 에휴, 요루루 너무 걱정 마. 이젠 오빠가 지켜줄게. 근데 이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아니 밖에 좀비가 깔려있고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나가야 되지? 에휴, 오빠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 저쪽 벽 왠지 허술해 보여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벽? 응, 여기 여기. 오! 오! 길이 생겼어. 아래 좀비가 있어. 슬금슬금 가자.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냄새. 미안, 너무 긴장했더니. 여기가 1번 출구가 맞는데? 아무래도 여기 1번 출구는 막힌 것 같아. 다른 출구를 찾아보자. 그래. 배고파. 어디 먹을 게 없을까? 야, 아무리 그래도 여긴 없... 아! 맞다! 지하철역에는 자판기가 있잖아. 에, 그렇지! 맛있어! 눈물 나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 만에 먹는 거야? 오빠, 우리 이제 배도 부르고 여기서 조금만 자고 갈까? 그래, 우리 며칠 동안 못 잔 것 같아. 그러면 잘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아보자. 그래. 이 주변엔 좀비가 없는 것 같아. 여기 정도면 안전할 것 같아. 침대가 있어. 오랜만에 편하게 쉬겠는걸? 여기 내 자리. 그래. 오빠, 엄마 아빠가 좀비로 변했잖아. 근데 좀비를 변했어도 우릴 기억하시지 않으실까? 아니, 기억 못하실 거야. 너무 슬프다. 괜찮나? 그 대신 우리가 엄마 아빠를 기억하잖아. 그럼 된 거야. 그렇지. 오빠 잘자.
아빠 왔다. 아빠 신발에서 발냄새 오졌다 오졌다 리. 아유 리아야 장난 좀 그만 쳐. 다녀오셨어요. 우리 예쁜 딸 아빠 왔는데 뽀뽀해야지. 아 싫어. 저도 이제 다 컸다고요. 싫어. 아빠는 아직 애 같은데. 에이, 여보 목욕하셔야죠. 목욕물 데워놨어요. 그래. 리아야 오늘 아빠랑 같이 목욕하자구나. 에? 아빠랑 목욕 싫은데. 뜨뜻하다. 역시 일하고 난 뒤에 목욕은 끝내준다니까. 아빠 저도 들어가요. 아이 물 다 튀었잖아. 아, 진짜 이 녀석이. 슝, 비행기 날아간다. 역시 목욕한 뒤에 마시는 맥주가 끝내준다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당근으로 만든 당근밥, 당근조림, 당근무침, 당근튀김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제가 당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만드셨대. 당근만 보면 속이. 너무 맛있다. 여린아 일어나봐. 여 일어나보라고. 왜 무슨 일이야? 근처에서 좀비 소리가 나. 빨리 여기서 나가야만 해. 좀이었구나. 알았어 빨리 가자. 엄마 아빠가 좀비가 됐어. 야 요르는 미쳤어. 가면 안 돼.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있어요. 가면 안 된다니까. 왜 잡는 건데 이거 나. 엄마 아빠. 좀비가 오고 있어. 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지만 잘 봐. 저건 이제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렇지만 역시 안 되겠어. 놔줘. 안 된다니까. 이거 뭐야? 이거 연막 같은 게 터지면서 우리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정신이 들었나 보군. 아저씨는 누구세요? 네, 요르르 내 뒤로 와. 하, 이거 참 목숨을 구해준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너희가 좀비들을 앞에 두고 그렇게 멍때리고 있을 때 구해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 아저씨가 저희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 멍청한 좀비들로부터 너희를 구해준 게 바로 나야. 아니야. 응? 그분들은 멍청한 좀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라고요! 요리야... 이런, 내가 말실수를 했나 보군.
미안하다. 그들이 너희의 부모님일 줄은 몰랐어. 내가 사과하도록 하지. 아니에요. 모르셨을 텐데 괜히 화내서 죄송해요. 그럼 일단 너희들 갈 곳은 있니? 없어요. 원래는 인천 항구에서 구조선을 타려 했는데 가는 길에 그만 부모님이 좀비에 감염이 되셔서. 엄마, 아빠. 구조선은 이미 좀비에게 습격당해 운영하지 않는단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 내가 안전한 곳을 알아. 아저씨를요? 그래, 내가 너희를 거기 안전한 데까지 데려다 줄게. 응? 응? 아빠가 수상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하,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선택하도록 해. 나를 따라 안전한 곳으로 갈지 아니면 좀비들로 가득한 이곳에 남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를 하루하루를 살아갈지. 오빠, 일단 저 아저씨 따라가자. 뭐? 야, 엄마 아빠가 수상한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방금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고 이상할 짓 할 사람으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저 아저씨 따라가보자. 너가 그렇다면 뭐... 곧 있으면 좀비들이 몰려올지 몰라. 갈지 말지 빨리 결정해. 알겠어요. 그럼 아저씨를 따라가도록 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좀비들이 몰려오기 전에 어서 움직이자구나. 내 이름은 김우식이라고 한단다. 너희들 이름은 뭐니? 저는 요루루예요. 저는 리아예요. 10살이고요. 좋아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이고 그리고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는 평범한 잉여 초등학교에 다니고는 있는 학생이랍니다. 오빠 조용히 해. 그건 너무 TMI잖아. 서로 통성명은 한 것 같으니 빨리 출발하자꾸나. 너는 잠시 여기서 기다리도록 해. 됐어, 이제 나와도 돼. 자, 빨리 가자. 조심하라니까. 같이 가. 질서를 위해 무기와 금속품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지역 쉘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좀비로부터 감염되었는지 피검사 하겠습니다. 감염자는 피가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죠. 꼬마는 정상이구나. 리즈,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저희는 정말 좀비한테 물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식이, 감염자는 못 들어간다고! 썩 물러가! 제발요, 플리즈! 그러면 제 아이만이라도, 마이 키드만이라도! 당신 아이도
안타깝지만 감염되었어. 뭐해! 상자 끌고 나가지 못하고! 세 분 다 음성입니다. 들어가세요. 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에? 요르르 뭐해? 빨리 가자. 자, 셀터에 들어오신 분들은 곧 저쪽에서 셀터 관리자님의 말씀이 있을 예정이니 모두 모여주세요. 아저씨, 여기서 뭔가 하나 봐요. 그래, 한번 보자꾸나.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국가 비상의 사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인류를 보존해야 됩니다. 알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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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곳 쉘터는 지구 재앙을 대비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높으신 분들만 예약 제도로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한마디로 당신들 같은 서민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이번 좀비 사태로 인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있어야 될 걸 애름되오나 여기 있는 사람들에 비해 쉘터의 공간은 너무나도 좁고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쉘터 관리자들은 하등한 여러분들에게도 생존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부 중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쉘터 지하층 여러분들이 위층 쉘터로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준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생존할 기회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신분 놓고 부유한 사람들은 편하게 위쪽에서 살고 나머지 우리같이 없는 서민들은 어두운 지하에서 살라는 거야? 이건 불공평하잖아. 똑같은 사람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지낼 수 있게끔 지하시설에서 자원을 캐면 대단히 높은 분들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말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하신 높으신 분들은 힘든 일 못하니까 우리 여기다가 불러서 노예를 부려먹겠다? 그딴 일을 내가 할 거나 같아? 다들 조용하세요! 정말 하드한 것들! 기껏 기회를 주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에라이! 더럽고 치사한 녀석들! 각색! 더럽고 치사한 녀석들! 이래서 하드한 것들이란 저 사람 당장 끌고 나가! 좀비 밥으로 줘버려! 어? 이거다! 이거 놓으라고! 자, 불만 있으신 분들은 쉘터 밖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모두들 협조만 해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만든 질서에 따르지 않겠다면 즉시 처벌할 테니 다들 제 말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지하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지하는 어두워서 무서운데... 그럼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저씨? 당신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당신은 살아남았나 보군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쉘터 관리자가 너인 거지? 다른 고위 정치인들은 어디 가고? 그걸 제가 당신한테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진정하세요. 괜히 소란 피웠다가 쉘터 내의 혼란을 불러오고 싶은 건 아니겠죠? 너 이 자식... 좋게 가자고요. 당신만 조용히 있다면
혹시 알아요? 제가 2층에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져 있지. 더러운 녀석. 네가 주는 자리 따윈 필요 없어. 오늘은 사람들에게 혼란이 이야기될까봐 물러나지만 내가 언젠가 네 놈의 더러운 뒷면을 밝혀내고 말 거다. 네네, 그러시든가. 자, 그럼 인간자 포함해서 모든 하드한 것들을 쉘터 지하로 내려보내도록 하세요. 아저씨, 일단 우리도 내려가자꾸나. 이건 너무 어둡잖아.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아니, 이런 어둡고 탁한 환경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음식은 위축해서 공급 형식으로 배급해 줄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밥은 챙겨주는구만. 그래,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 좀비 사태에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곳이랑 밥을 준다는데 이 정도면 천국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광물이 필요하면 광지를, 옷감이 필요하면 옷자는 일을, 그리고 하루 일당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은 식사 제공을 하지 않을 테니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보고 이 어두운 곳에 일을 하라고? 목숨을 담보로 이거 완전 노예가 돼버린 셈이구만. 만약 저희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쉘터 밖으로 즉시 퇴출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광지를, 여자들은 광물을 정리한다. 실시! 힘들다. 똑바로 안 해. 일어나, 퇴출당하기 싫으면. 털썩. 그 이후로 우리는 고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매일 노동을 하다 보니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도 혼자 3개야. 이거 먹고 어떻게 버텨? 배고파. 어이, 김씨! 아, 일어나봐!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이러다니 다 죽겠어! 그냥 다 죽여버리겠어! 주는 음식이 변변치 않아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나타났죠. 한 번은 불만이 커진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덤벼들었다가 모두 군인들에게 제압당해 죽고 말았어요. 들어가서 77시간 4시간이다. 기상 후 광주의 시작이니 푹 쉬도록. 오늘도 정말 힘들었어. 그립다. 따뜻했던 내 침대. 그리고 우리 집.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너희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밖에 있었다면 저희 좀비한테 냠냠하고 당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 위에 쉘터 관리자랑 아는 사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어느덧 저랑 오빠가 성인이 될 만큼의 시간인 10년이 흘렀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야, 그래도 여기는 좀비들로부터 안전하잖아. 그걸 위안 삼자.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10년 전에 좀비한테 물려 돌아가셨는데, 저 위에 것들이 대체 뭔데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거냐고. 요리야, 일단 진정하고 목소리 낮춰. 옆에 군인들 있잖아. 됐어. 대체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지하 사람들 다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지하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쉘터에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곳에 가두고 편하게 사는 저 윗놈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모두가 평화로울 겁니다. 큰일 날 소리. 5년 전 반란을 일으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기억 안 나나? 저들에겐 총이 있어.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어. 그리고 쉘터 밖에 좀비들로 가득한데 같은 인간끼리 싸우면 득될 게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사실 겁니까? 벌써 여기서 지낸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들은 우릴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요. 저라도 사람들을 모아서 이 쉘터의 모습을 바꾸게 허락해주세요. 지금은 때가 아닐세. 벌써 반란 일으킨 이후로 여기 지하 쉘터에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온 지 4년이 지났어. 지하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다고. 여기서 사람들을 더 잃을 순 없어. 내가 조금 더 위쪽 사람들과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테니 경거망동하지 말게. 당신 말을 따르기엔 이젠 나도 여기에서 지킬 나의 가족이 생겼어.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하층 노예로 살아야 된다면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 저기... 어? 아, 요루루, 거기 있었니? 아저씨, 아까 저 사람이 한 말 무슨 말이에요? 넌 신경 쓸 거 없단다. 방금 저 사람이 한 말, 힘을 합쳐서 우리를 이곳에 가둔 저 위쪽 사람들한테 복수하자는 거잖아요. 해요, 복수! 요루루, 밖에 상황은 잊었니?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이곳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목숨은 건지고 있는 거란다. 아저씨야말로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잊었어요? 위쪽 사람들이 10년 동안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며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며 사는지? 우린 부모님도 잃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위쪽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요루루, 일단 진정해. 함부로 움직였다가 우리 지하 식구들 목숨을 모두 잃을 수도 있어. 알겠니? 하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요. 배고파서 쓰러지는 사람들, 아파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위쪽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게 돼요. 아저씨도 윗사람들 증오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죽나 싸우나 죽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고요. 하지만 너희들을 잃을 순 없단다. 아저씨! 요루루 아니니? 아까 일은 없던 걸로 해라. 내가 곧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해서 말이야.
하지만 아저씨, 아저씨 말도 틀린 거 없어요. 저희 반란해요. 우리를 이곳에 가둔 저 위쪽 녀석들한테 복수하자고요. 너 그 말 진심이니? 하지만... 아이, 당연하죠. 전 지금의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어요. 저희가 움직여야 저 위사람들과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김우식 씨 말도 틀린 게 없어. 내가 함부로 움직였다가 우리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꾸나. 아저씨 생각도 그렇다면 알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하에 있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녀석들, 한 번 더 짓밟아줘야겠군요. 아저씨! 어, 요루루 아니니? 아까 일은 없던 걸로 해라. 내가 곧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해서 말이야. 하지만 아저씨, 아저씨 말도 틀린 거 없어요. 저희 반란해요. 우리를 이곳에 가둔 저 위쪽 녀석들한테 복수하자고요. 너 그 말 진심이니? 하지만... 아이, 당연하죠. 전 지금의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어요. 저희가 움직여야 저 위사람들과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김우식 씨 말도 틀린 게 없어. 내가 함부로 움직였다가 우리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살짝 약간 진통이 온 것뿐이야. 그리고 여보, 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보, 이 지하에서 우리 곧 태어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걸려요. 괜히 우리 때문에 아이가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 고통받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 태어나자마자 햇빛도 보지 못한 채 미래도 없이 노예처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나는 요루루 말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윗사람들과 평등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공평해지기 위해서. 여보 말이 맞아. 내 걱정은 말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여보, 겁내지 마. 응, 알았어. 고마워 여보. 요루루, 너 말대로 우리 해보자구나. 아저씨,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단다. 따라오라. 이게 다 뭐예요? 김우식님이 모두 지시한 것들이란다. 우리 지하 사람들도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너네 오빠 리아가 열심히 석탄을 몰래 빼돌렸고 지하 사람 몇 명과 함께 여기서 총을 만들었지. 근데 이 총은 장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성능은 좋지 않지만 명중만 한다면 승산은 있어. 저희 오빠도 이 공간을 알고 있었다고요?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죠? 글쎄, 너가 이 지하층에 반란을 할 거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었단다. 그렇군요. 어쨌든 너가 궁금해하니 너한테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단다. 이제 준비가 되었고 예전처럼 당하진 않을 텐데 김우식님은 왜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아마 이 지하 사람들한테 정이 들어서 그런 걸 거예요. 아저씨는 매번 모두가 다치지 않고 위 사람들과 타협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렇군. 어쨌든 이제 지하 사람들도 쉽게 당하진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무기를 나눠주렴. 네.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 군인들이 의심하겠어. 이제 돌아가자구나. 저희 둘이 같이 있으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나중에 보자. 오늘 할당량도 다 채운 것 같네. 그나저나 요루루 아까 그렇게 가고선 어디 갔으려나? 집에 먼저 들어갔겠지. 뭐야? 왜 저렇게 군인들이 몰려있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두 잘 들어라. 이곳 지하놈들 중에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어? 뭐? 반란이라고? 대체 누가? 예, 관리자님께서는 설타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순한 지하놈들이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반란 모의를 한 자들을 이곳 지하세계의 놈들이 보는 앞에서 자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위쪽 놈들 갈굼이 심한데 어떤 멍청한 녀석이 또 위쪽에 신기를 건든 거야? 자, 그럼 반란의 주모자들을 공개하겠다. 첫 번째, 엄남준. 에? 남준 아저씨가 결국 그렇게 김우식 아저씨가 조심하라고 심신당부를 하셨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주모자도 공개하겠다. 두 번째 주모자? 두 번째 주모자, 요루루. 뭐? 요루루가 반란의 주모자라고? 이상 두 녀석들은 보는 즉시 사살할 것이며, 이 녀석들을 처리하는 데 방해되는 녀석들은 모두 똑같이 사살한다. 알겠나? 하! 안 돼. 이러다가는 요루루가 위험해. 김은식 아저씨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시간이 지날수록 위쪽 사람들과 지하 사람들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러다가 또 과거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아저씨! 아저씨! 미야구나.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들어오니? 아저씨, 큰일 났어요. 요루루가! 요루루가 위험해요! 뭐? 요루가 위험하다고?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보렴. 군인들이 요루루가 반란의 주모자라면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군인들에게 잡힌다면 요루루는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뭐? 이런, 아까 남주를 따라가더니 거기에 휘말린 건가? 아저씨,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요루루를 찾아서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해요. 그래, 리아야, 네 말이 맞구나. 어서 나가서 요루루를 찾아보자. 네! 이봐라, 어서 엄남진이랑 요루루 두 녀석이 어디 있는지 말해. 난 몰라, 모른다고.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쓸모없는 녀석. 이런, 사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군. 어서 요루루를 찾아야겠어. 제가 이쪽으로 갈 테니 아저씨는 저쪽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다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날 희망이 생겼어. 다행이야. 왜 저쪽에 군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쪽에는 없는 것 같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 쥐 같은 놈들? 뭐를 찾길래 저러는 거지? 지하 녀석들 괜히 반란을 일으키려 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반란? 대체 누가? 그러니까 빨리 반란 주모자인 엄남준과 요루루를 잡아야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데 말이야. 뭐?
내가 반란 중호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군인들한테 잡혔다가는 죽을지도 몰라. 어서 도망쳐서 숨어야겠어. 멈춰! 이게 누구야? 관리자님께 지켜서 지하세계로 쫓겨났던 기무식이잖아. 그 아이는 반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 위쪽에 전달해줘. 뭐? 관리자와 옛날에 친분이 있어서 군인들도 조금 우대를 내줬더니 이젠 네 말도 들어야 된다는 거야? 본인 위치를 잘 모르나 본데. 정말 죽고 싶어? 말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요루야, 괜찮니? 다친 곳은 없고? 네, 저는 괜찮아요. 다행이네. 일단 안전한 곳을 피하자. 네. 동작 그만! 거기까지다. 에이, 요루루 이 녀석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남준 아저씨! 이곳을 바꿔주게. 아저씨! 아저씨! 이 아이는 반란의 주모자가 아니다. 윗사람들에게 밉보여 관리자님께 자리에 밀리더니 지하로 쫓겨 이제는 쓰레기 같은 지하 사람들이 다 되셨군요. 딱 해라. 지하 사람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입 조심해. 이무식님, 여전하시군요. 온 세상이 좀비로 뒤덮여도 그놈의 정의로운 척. 나도 처음엔 당신을 존경했었지. 하지만 이딴 세상에선 처절하게 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모자만 저에게 순순히 넘겨주시면 김우식 씨는 살려드리겠습니다. 나만 살면 뭐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좀비들보다 못한 인간들이야. 셀터의 평화가 아니라 너희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 지하 사람들을 핍박했지. 뭐? 뭐? 좀비보다 이 못한 인간? 아저씨! 당신 처지를 잘 모르나 본데 정 그러시다면 둘 다 죽여드리겠습니다. 습격이다! 사격 발표! 요루루! 요루루! 일로 와! 아빠, 아저씨가 총에 맞았어. 어? 이래, 요루루, 일단 이 총을 받아. 네가 아저씨를 구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어. 난 여기서 싸우고 갈 테니까. 알았어, 오빠 조심해. 물론! 이 녀석들이! 너네들은 더 반란으로 처형한다! 해봐! 이렇게 우리도 니들 말 듣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벌써! 어차피 이렇게 핍박받으면 죽으나! 반란 일으켜줄 거나 다 똑같아! 오늘 여기 있는 군인놈들 다 처리한 다음 위쪽으로 가서 쉘터를 바꿉시다! 너... 진짜 너무 많잖아! 노루루! 김우식! 주모자 녀석들! 내 손을 죽이겠어!
이렇게 되는 건가? 아저씨 말하지 마세요. 요루야. 아저씨, 아저씨 죽지 마요. 저는 엄마 아빠도 이렇고 이렇게 아저씨마저 잃을 순 없어요. 아니야, 난 이미 틀린 것 같구나. 얕다 소리 하지 마세요! 요루야, 지금부터 아저씨가 하는 말 잘 듣거라. 이미 군인들과 싸운 시점에서 지하 사람들과 위쪽 사람들의 싸움은 피할 수 없단다. 나는 셀터 내에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대참사가 벌어질까봐 지금까지 모두에게 비밀로 한 이야기가 있단다. 네? 그게 뭔데요? 사실 이 좀비 사태는 정부에서 행한 화학실험 때문에 발생한 일이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좀비들이 나타난 이유가 정부에서 행한 화학실험 때문이라고요? 그래, 나는 사실 10년 전 너희를 만났을 무렵 정부에서 만든 비밀 특수부대 소속 요원이었다. 10년 전 나는 위쪽에서 어떠한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는 소리에 대통령님을 뵈러 갔지. 충성! 대통령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김우식이구만. 자네의 명성은 잘 들었네. 과찬이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네를 부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네. 네? 어떤 분을? 반갑습니다, 김우식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혹시 이분은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실험을 총괄해 주시는 분이세. 급히 진행되는 실험이네. 자네가 실험 내용이 외부에 퍼지지 않도록 실험 건물 보안을 지켜주게.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나는 실험 건물의 보안을 지키는 총괄 임무를 맡게 됐지.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실험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말이야. 오늘도 이상은 없는 것 같군. 이제 교대 시간이구만. 실험실 문이 열려 있잖아. 그러고 보니 이곳에서 일어난 실험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한번 잠시 들어가 볼까? 뭐야? 극비에 진행한다길래 엄청 중요한 실험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별거 없구만. 이쪽에도 문이 있네. 이쪽에는 뭐가 있는 거지? 뭐야? 뭐야 이것들은?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 같지가 않잖아. 도대체 여기서 뭘 만들고 있는 거지? 다 보셨군요. 뭐 잘 됐습니다. 우식님한테 언젠가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신 대체 여기서 무슨 실험을 하는 겁니까? 놀랄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벼운 인체 실험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뭐라고?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한다니.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험 부작용으로 저렇게 폭력성을 강하게 띄게 되었죠. 당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겠어. 소용없습니다. 우식님, 이미 위쪽 분들께서는 이 실험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를 불러서 이 실험을 완성시키라고 부탁한 사람이 윗사람들이에요. 대체 무슨... 뭐, 실험 취지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억제하고 힘을 강화시키는 약의 개발일 뿐이니까요. 그
고작 그런 약 하나 만들자고 저렇게 사람들을 희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뭐, 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 자식, 사람의 목숨을 네 멋대로 감매기고 판단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 진정하시죠. 괜히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봤자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실험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인 실험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이 나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입니다. 그러니 서로 입단속 잘합시다. 기호식님도 맡은 역할이 이곳의 실험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나는 이 끔찍한 실험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어. 괜히 사회에 혼란을 불러올까봐 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변명으로 말이야. 하지만 그 끔찍한 일이 발생한 후에 난 나의 선택을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어. 대장! 대장! 큰일 났습니다! 응? 뭐야? 무슨 일이야? 실험 건물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물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당장 부대원들 전원 실험 건물 앞으로 집합하라고 전해! 네! 난 당장 부대원들과 함께 실험 건물로 향했지.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내가 실험실에서 봤던 괴물들이 이 실험 건물을 가득 메운 뒤였어. 젠장, 이 녀석들이 왜 실험실 밖에 있는 거야? 대장! 큰일 났어요! 녀석들이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녀석이 이런 짓을... 대장,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희 부하들이 그 좀비에게 물리더니 좀비로 감염되었습니다! 뭐라고? 감염? 그럼 민간인들이 있는 곳까지 놈들이 갔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젠장. 지금 당장 상부에 보고 올려. 그게 상부에 보고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게 무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녀석들을 잡지 않으면 민간인이 있는 곳까지 이 사태가 확산될지 모릅니다. 그래. 일단 우리라도 놈들을 추격해서 사태의 확산을 막는다. 그렇게 우리는 실험 건물을 벗어난 좀비들을 잡기 위해 도시 쪽으로 향했지. 하지만 이미 도시에도 사태가 확산된 상태였고 정부의 도움 없이 우리 힘만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진 상태였어. 난 몸을 피해 이 사태를 파악하다. 라디오에서 셀터로 오면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소식에 고위 관료들이 모두 셀터에 있다고 파악하고 셀터로 향했어. 그러다 너희들을 만나게 된 거고. 하지만 셀터에 도착한 나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아닌 외의 인물을 만나게 됐어. 바로 이 사태의 원흉인 실험의 주체였던 지금의 셀터 관리자가 셀터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가진 채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지. 나는 이 사태 뒤에 실험을 총괄했던 셀터 관리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너희가 궁금해하는 진실은 저 위에 있을지도. 아저씨!
미안하구나. 내가 그때 실험을 막았더라면 너희가 부모님을 잃고 이렇게 지하에서 사는 일 없었을 텐데.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요루루! 위험해! 이런, 총알이 다 떨어졌잖아. 했구나. 우식 아저씨는? 그렇구나. 오빠. 어? 올라가자. 올라가서 복수하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뺏어간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야. 그래. 이겼다! 드디어 우리가 군인들을 무찔렀다! 와! 이제 강제로 일도 안 해도 되고 셀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 좋아하긴 일러요. 아직 우리에게는 위쪽에 있는 군대와 관리자가 있잖아요. 쉘터를 우리가 점령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가능할까?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군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김우식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곳 쉘터의 비밀을요. 우식이 형님, 저는 아저씨에게 들었던 쉘터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좀비가 생긴 이유가 쉘터로부터 시작됐다는 걸요. 그렇군. 그럼 그 관리자 녀석이 이 모든 일을 만든 자라는 거구만. 그래놓고는 없는 사람들은 이 지하에 가둬 일을 시키고 우리 가족들을 죽인 모든 원흉이라는 거구만. 여러분들, 그 녀석에게 복수해야만 합니다. 울쏘! 울쏘! 루루루, 잘했어. 올라가서 복수하는 거야. 지금 당장 올라가자. 네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오늘 사람들이 싸우느라 모두 지쳤어. 일단 쉬고 재정비를 해야만 해. 그리고 너도 사격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사격도 엉망이니까 연습도 좀 하고. 알았어. 이번 전투로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셨구나. 의식 아저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걸 알고 계셨던 거야.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식 아저씨, 남준 아저씨, 지하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이 쉘터를 바꾸자. 그래.
그렇게 지하 사람들과 같이 부족했던 사격 연습과 재정비를 마친 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요루루, 꼭 살아서 만나자. 자, 모두 올라갑시다. 그래서 지하를 지키던 군인들이 모두 죽고 전멸했다. 그리고 당신만 살아 돌아왔다, 이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생각지 못하게 지하놈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핑계! 그동안 감시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바퀴벌레 같은 놈들, 지금쯤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겠군. 네,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쉘터 내 군인들을 모두 끌고 와서 올라온 지하놈들 모두 처리하세요. 아, 그래도 지하에 일할 인간들은 필요하니 힘이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을 살려두시고, 만약에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만든 쉘터인데 더러운 지하놈들에게 무너질 수 없지. 뭐야?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데? 일단 위로 올라가 보자.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야. 드디어 올라왔군. 이 문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 다들 조심하자고. 요리야, 준비됐지? 걱정하지 마. 자, 그럼 연다.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우와! 쉘터 내에 이렇게 자연을 유지하는 곳이 있다니. 마치 쉘터가 아니라 밖에 나온 것만 같아요. 어? 저기 누군가가 있어요. 어서오세요. 지하에서 손님들이 오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게 경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여기에 갇혀 그냥 이 정원이를 가꾸는 걸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게 정말인가요? 아, 그럼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푸시고 실컷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맡는 풀냄새야.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는걸. 오빠, 뭐하는 거야? 어서 빨리 올라가서 관리자를 처리하고 이 좀비 사태의 진실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아, 맞다. 그랬지. 그래, 여기서 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몇 명은 여기 남아 이곳을 경계해 주시고 나머지는 올라갑시다. 갑시다. 부디 다들 무사하시길.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안녕하십니까, 손님들. 저희 아쿠아리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보며 식사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레스토랑. 손 들라니까! 왜 이러세요? 설마 지하 사람들? 와우! 뭐야? 엄청 아름답잖아. 우리가 아래에서 힘들게 일하는 동안 위쪽 놈들은 이렇게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다니. 그러게, 박세상은 좀비로 가득할 텐데 여기는 예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 같아.
빨리 올라가자. 비켜요. 비켜! 뭐야 여긴 또? 노래를 좀 더 크게 들란 말이야. 정말 너무하구만. 우리 지하에서 감자 몇 조각 먹은 게 전부인데 여기 술이나 먹고 있고. 여기에는 다행히 군인들은 없는 것 같으니 조용히 넘어가자. 에이, 거기 지나가는 아가씨. 에이, 너랑 같이 춤이나 추지 않겠어? 에이, 그러지 말고. 예뻐서 그래. 어이, 내 동생이 싫다잖아. 거리 안 가? 에이, 내가 누구지 알고 그러는 거야? 나 이 셀트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아래에서 일한 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쏘고 싶지만 참는 거야. 어? 우리가 기대할 사람은 어디서요? 네.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그러게. 여기 음식이 있어. 우와, 이게 다 뭐야? 이건 못 참을 것 같은데. 개존망탱. 나 시침샘 폭발했어. 요르르, 우리 이거 좀 먹고 갈까? 잠깐만. 먹지 마. 왜? 그냥 먹자. 맨날 아래에서 감자만 먹다가 이건 진짜 못 참지.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무 수상하잖아. 지금까지 오는 길에 군인이 한 명도 없었고, 또 이 레스토랑에는 달랑 음식만 놓여있는 게 함정 같지 않아? 왜? 그냥 먹자. 나 어깨춤이 멈추질 않네. 음식다운 음식 먹을 생각에 너무 신나버렸잖아. 지하 녀석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올라와? 음식에 턱을 탄지도 모르고 주워 먹다니, 큰지 같은 몸매. 지산 녀석들, 이런 함정을 파놓다니.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얘들아, 여긴 우리가 막고 있을 테니 지금 빨리 식당 후문으로 빠져나가. 지하 사람들을 버리고 저희끼리 올라가라고요? 싫어요. 남아서 싸울래요. 안 돼. 여기서 모두 전멸해버리면 지하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그래, 지금은 아주머니 말대로 하자. 누군가는 우리의 목표를 마무리 지어야 해. 내가 시선을 끌 테니까 김니아, 요르르 부탁한다! 빨리 후문으로 피해! 모두들 괜찮겠지? 지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내야만 해. 저기 보여? 좋아. 여기서 챙길 수 있는 걸 챙겨서 나가자. 바퀴벌레 같은 놈들.
반란을 주도한 꼬마애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몰래 빠져나간 모양이구만. 괜찮다. 뒤따라가. 절대 그 아이들을 건들 수 없을 거다. 됐다. 여기다가 군인들을 숨기면 우리가 발각될 시간을 충분히 늦출 수 있을 거야. 어? 그런데 군인들 몸에서 카드가 나왔어. 무슨 카드지? 아무래도 앞 시설은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이라 특별한 열쇠가 없어도 열 수 있었겠지. 지금부터는 군사 시설이니 카드키가 분명 필요할 거야. 그건 너가 가지고 있도록 해. 알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빨리 관리자를 찾자. 알았어. 지하 사람들은 괜찮을까? 괜찮으실 거야. 우릴 믿고 보내주셨으니까. 맞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지. 이제 관리자를 찾자. 올라가서 이 쉘터의 비밀을 밝히는 거야. 뭐지? 너무 조용해.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지? 실험실 같은 곳인가? 뭔진 몰라도 느낌이 좋지 않아. 오빠! 여기에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는 서류가 있어. 어? 쉘터 비밀 보안 서류라는데? 한번 읽어볼까? 뭐해? 빨리 읽어봐. 빨리 읽어보라니까. 너 글씨 읽을 줄 몰라? 아이, 답답하네. 봐봐. 이게 뭐냐? 뭘로?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깜짝만!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오빠, 이 사람이라면 이 서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지하에서 올라온 사람들! 빨리 따라와! 따라와! 살고 싶으면 똑바로 읽어야 할 거야. 잘못 읽거나 잘못된 내용을 읽는 순간 바로 너의 머리는 날아가니까. 그럼요. 살려만 주신다면. 빨리 읽어! 그만 낑낑거리고 읽어! 그러니까 연구 실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화학 반응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만들었던 좀비 바이러스는 실패작이라고 써 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1년도 지나지 않아 부패되어 사라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그 말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밖에 좀비가 없다는 건가?
살려봐 주세요. 이건 안 돼. 읽었잖아요. 제발요. 오빠, 그러면 이 쉘터를 점령할 필요가 없잖아. 지하 사람들과 밖으로 도망치자. 어이, 정말 똑바로 해석한 거 맞아? 좀비가 세상에서 사라진 게 확실하냐고? 그게... 저야 모르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는 읽었을 뿐이라고요. 어떡하지? 관리자님! 여기 지하 녀석들이! 저게 도대체 뭐야?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10년 만에 많이 컸네요, 기무식의 고맹이들. 기무식 아저씨한테 다 들었어. 이 좀비 사태의 뒤에 당신이 있다는 걸. 지금 와서 그런 게 무슨 상관이지? 어차피 이 세상은 내 손에 따라 달린 건데. 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좀비들에 맞는 것도 나지만, 그래, 세상에 좀비들을 푼 것도 내가 맞아. 하지만 세상이 이미 변했는데 이걸 알아서 어쩔 생각이지? 대체 왜? 나를 변하게 만든 건 그들이야. 15년 전 살상용 무기를 만드는 연구를 꾸준히 했던 나는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였어. 하지만 내가 만든 무기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후 죄책감이 쌓여 무기 만드는 것을 은퇴하고 조용히 가족들과 지내고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 전국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억지로 끌고 갔어. 가족들과 헤어지고 말았지. 그리고 정부에선 국가 전쟁을 대비해 내가 새로운 살상 무기를 만들 때까지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고 날 협박했지. 나는 어쩔 수 없이 4년이란 시간 동안 감금당하며 연구를 계속해 나갔어.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살상 무기를 만드는 걸 성공했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내가 너무 늦었던 걸까? 내가 없는 사이 강도들에게 살해당한 죄 없는 내 아내와 아이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증오와 나를 끌고 간 정부에게 복수를 다짐했어. 스스로 다시 정부에 들어가 일을 하겠다고 말했고, 이번엔 살상용 무기가 아닌 인간 안개를 뛰어넘는 인간 신체 자체를 무기로 개발한다고 말했더니 윗사람들 좋아하더군. 자기들을 죽일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내가 만든 이 바이러스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날 이용한 정부 녀석들도 살아가는 가족들을 뺏어간 증오스러운 인간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다시는 날 무시하며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인간들의 큰 권력자가 되는 것. 그게 나의 연구 목표였지.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 죄가 없었다고. 그런데 당신이 죽였어. 내 모든 걸 뺏어갔는데 나도 똑같이 모든 걸 뺏어가야지! 그렇게 한다고 당신의 죽은 가족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 닥쳐! 내 특별히 너희에게 더 좋은 걸 보여주도록 하지. 10년 전 정부는 인간 안개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약을 개발하게 말했지. 결국 난 10년 만에 그것을 완성했고 말이야. 특별히 너희에게 이 힘을 보여주도록 하지. 저게 뭐야? 끔찍한 괴물이 되었잖아! 자, 내가 하지게 된 힘을 보여주지! 오빠! 너 괜찮아? 누누누, 난 괜찮아.
괜찮아. 빨리 내려가서 지하 사람들과 밖으로 나가. 싫어. 오빠를 두고 어떻게 혼자 가. 오빠 말 들어. 10년 전에 아빠 돌아가실 때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아빠가 없으면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엄마나 동생 내가 지켜야 한다고. 엄마는 못 지켜드렸지만 너만큼은 내가 꼭 지킬 거야. 싫어. 아빠, 엄마, 그리고 아저씨까지 보내고 오빠까지 잃을 순 없어. 아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 제발 먼저 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희 녀석 설마! 엄마 아빠 저도 따라갈게요. 오랜 시간 동안 좀비를 피해 쉘터에 대피해 있었던 우리는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깥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좀비가 서서히 부패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바깥에 좀비는 없다.
사람만